네, 안녕하세요. 리빌입니다. 파밍밸리라고 했는데 파밍밸리가 아니라 리빌의 군대 개폐급 썰을 풀고 있죠. 혹시 이 얘기가 이게 갑자기 이 영상부터 봐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면은 지난 영상을 보고 와주세요. 아무튼 지난 이야기에서 마저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이야기에서 거기까지 했죠. 제가 아파가지고 부대를 옮겼는데 얘네들은 내가 왜 왔는지 모르고 나는 계속 병원을 들락거리고 그래도 얘네들은 나를 진짜 개 쓰레기로 봐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강제로 내가 폐급이 되었다라고 거기까지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내 후임들이나 내 선임들 그 전출 온 그 부대의 후임 선임들이 날 진짜 싫어했어요.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거기다가 걔네들은 은근히 그 부대에서 꽤 그래도 열심히 하는 부대에 속했어. 얘네들이 하필이면은 다른 부대에 비해서 굉장히 그래도 좀 훈련 참여율이 높고 열심히 하고 그런 스스로가 약간 자부심을 갖는 그런 애들이었단 말이야. 근데 내가 가가지고 5점을 남긴 거야. 하루 종일 의무대나가 또 들락거리고 이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진짜 고깝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기도 하고 진짜 그런 거야 진짜. 그래서 난 진짜 그 다음에 이제 후임들이 더 오잖아. 신병이 오잖아. 신병 교육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? 저 양반은 선임 취급하지 마라. 그게 교육에 있어. 저 양반은 선임도 아니다. 쓰레기다. 저 그걸 처음에 교육해. 교육에 그게 있어. 그럼 얘네들이 그렇게 교육받잖아. 아, 얘가 딱 오자마자 저 양반은 쓰레기래. 와,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와, 저 어떻게 저런 놈이 있냐. 이제 내가 아무리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제 좀 다친 게 이제 솔직히 이게 오래가지 않는 거 아니야. 이제 다 나갔잖아요. 나갔으면 이제 다시 하면 되는데 한번 찍 첫 이미지가 그렇게 찍혀버렸는데 아무리 내가 뭐라고 해봤자 되겠어요. 그냥 안 되지. 전혀 안 되지 진짜. 그래서 그때 이미 망했어.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열심히 해도 이미지가 이미 개판 나가지고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었어. 그래서 나는 그냥 상병 한 3호봉인가 4호봉 때 그 군대 축구를 하다가 살짝 제가 발을 접질렀어. 살짝 진짜 야 진짜 하루도 아니고 한 몇 분이면 나을 정도의 간단한 증상인데 내가 그걸 전역할 때까지 아프다고 진짜 온 연기를 다하면서 그걸로 진짜 전역할 때까지 버텼어. 훈련 다 제끼고. 그래서 나는 진짜 그 부대에 진짜 네로라 하는 진짜 폐급 중에서도 쌍폐급이었지 진짜. 와 진짜 야 어떻게 저런 인간이 나랑 같이 군생활을 하고 있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정말 끔찍한 놈이 되었어. 그때 사람들이 나 진짜 싫어했었어. 그래서 그때 나도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. 지금 와서 걔네들을 만난다면은 미안하다. 근데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냐. 나는 니들이 내가 아프다는 걸 니들이 모를 줄 몰랐다. 나는 난 알 줄 알았어. 그래가지고 나는 굳이 설명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병원만 들락거렸는데 너희들이 모를 줄 몰랐어. 나는 난 아는 줄 알았지. 굳이 설명 안 해도 간부들이 다 전파할 줄 알았지. 근데 간부들도 모르고 있었지 몰랐어 나는 진짜. 인생 사는 게 다 그렇지 않겠어.
에휴, 이제 와서 얘기하면 뭐합니까? 진짜 이미 그때 이미 걔네들 나 그때 나 전역할 때 걔네들 그런 얘기 했었어요. 네 나중에 진짜 밖에 나가면 두고 보잖아. 넌 진짜 죽여버린다 하면서 밖에 나가서 보기만 하면은 날 죽여버린다라고 했었거든. 그때 진짜 걔네들이. 아까 제가 얘기했죠. 6년 동안 코빼기로 본 적도 없다고 진짜. 못 봐 진짜. 그때 날 죽이겠다고 한 애들만 내 밑에 한 80명인가 90명인가 있었거든. 그 90명 중에서 단 한 명도 본 적 없어요. 6년 동안. 솔직히 그냥 이게 약간 서로의 오해에서 생겨난 일이죠. 솔직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지. 근데 이미 지금 이제 너무 시간이 지나버렸어. 그런 일이 있었어요. 참 진짜 세상 일 별일도 다 있죠 진짜. 아, 여긴 조금 위험한데 이거 어떻게 하지? 그런 일이 있었고 솔직히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랑 또 내 그래도 그 부대 돌아와서도 내가 한 업적은 꽤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엑셀 비주얼 베이직 그거 있잖아요. 엑셀로 게임 만드는 거 그걸 내가 그 두 번째 부대에서 연마했거든. 그 기술을. 솔직히 근데 그것도 솔직히 욕먹을 짓이지. 아니 솔직히 군인이 부대 가가지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오는 게 그게 어디 정상적인 일입니까? 아니, 내가 솔직히 내가 여태까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게 있었는데 왜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딴지 안 걸었는지 모르겠어. 군인이 군대 가가지고 다른 자격증 같은 거 배우면 건 모르겠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다라는 것 자체가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? 군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시간이 뭐 그렇게 길다고 군대 가가지고 개발 언어를 배워보겠어요. 그거에서 지금까지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의아해하지 않았다라는 게 난 진짜 그것도 진짜 여러분들이 아직 군대를 안 가봐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있을 텐데 왜 그걸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전 여기는 그냥 그대로 냅두죠. 왜냐면 혹시라도 위에서 떨어졌을 때 그 괜찮도록 평범하게 군인이 군대 가가지고 개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오는 건 쉽지 않아요. 그것도 독학으로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서 개발 언어를 거의 혼자서 게임을 만들 수준으로 배웠다라는 거는 진짜 엄청난 시간과 노력도 노력인데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진짜. 군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싸지방 가면 되잖아요 할 수 있겠는데 싸지방을 매일 갈 수가 없어. 아무리 병장이라고 해도 간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할 수는 없단 말이야. 그런데 나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진짜 농담 아니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보직이 딱 하나 있었어. 바로 위병조장이라는 보직이 있습니다. 내가 아프잖아. 근데 유일하게 근데 정말 내가 운이 좋게도 보통 일병이나 상병들이 위병조장을 맡는 일이 없어요. 왜냐면은 짬이 안 되니까. 짬이라고 하면은 약간 그 군대에서 생활한 그 기술? 그 시간? 근데 내가 전 부대에서
위에 선임들이 싹 다 전역해버리는 바람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무할 사람이 없어서 그 당시 1, 2병 4, 5봉이라는 정말 낮은 계급으로 위병 조장을 한 20번 정도 한 경험이 있어 내가. 그러니까 얘네들이 너 어디까지 뭐뭐 할 줄 아냐 하다가 몸이 아파 그래가지고 잘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잘 서있지도 못해.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보다가 위병 조장은 그 컴퓨터 앞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컴퓨터만 두들기면 되거든요. 자료만 정리하고 그것만 하면 돼. 그러니까 나한테 얘네들이 이제 너 위병 조장이나 해라 해가지고 그냥 보직을 맡겨버린 그걸 줬어 나한테. 그래서 내가 한 군대에서 한 게 하루 종일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차량 들어오고 나가고 그 기록하고 그 컴퓨터로 조작해가지고. 근데 애초에 제가 컴퓨터를 좀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뽑힌 것도 있는데.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종일 이제 그거 또닥이면서 우연히 이제 거기서 그 솔직히 군대 컴퓨터인 인트라넷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이 없어요. 그래서 보통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도 마인크래프트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. 그래서 보통 사람들 그래서 유병 조장이 약간 기피하는 그런 보직이었어요.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. 근데 나는 그냥 약간 컴돌이니까 컴퓨터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나는 위병 조장을 굉장히 즐겁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위병 조장을 하고 있는데 그 컴퓨터에 엑셀로 그걸 정리를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군대 인트라넷 군트라넷에 그 뭐야 다른 부대 사이트는 들어가 있어요. 공군 사이트나 해군 사이트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 육군 사이트는 그런 게 없는데 공군 사이트에는 별의별 자료가 다 올라가요. 만화도 얘네들은 만화도 그리고 사람들이 공군 관련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야. 걔네들은 약간 좀 편한가 봐. 만화도 그릴 시간이 있나 봐. 공군에서 아니 육군에서는 그런 데 시간이 없어. 만화를 그린다는 게 말이 안 돼. 근데 아무튼 얘들은 뭐 만화도 그리고 게임도 만들더라고. 게임 만들어가지고 엑셀로 게임을 만든 사람이 그때 거기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거 엑셀로 만든 게임을 거기다 올려놨는데 내가 그거를 우연히 다운받아가지고 해보니까 와 이거 엑셀로 이런 게 된다고? 나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제 엑셀 게임 보고 느꼈던 그 감정 내가 그때 거기서 나도 느꼈어. 와 엑셀로 이런 게 만들 수 있어?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이 마침 그 게임 그 엑셀 코드를 잠가놓지 않고 풀어놨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내가 그 코드를 진짜 다 뜯었어 진짜. 진짜 농담 아니고 그 위병 조장 그 길고 긴 16시간 동안 중간에 화장실 좀 갔다 오고 밥 추진 오고 그래서 진짜 거기서 16시간 내내 엑셀에 F1 누르면 그 나오는 설명이 있죠. 설명 다 읽었어 진짜. 농담 아니고 그거 진짜 다 읽었어. 계속 그거 읽으면서 공부 계속 읽었어 진짜 나는 끝없이. 그렇게 읽은 결과 나는 거의 진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짧은 기간 동안 혼자서 게임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확 늘어버린 거야. 참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진짜. 폐급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종 그 보직을 얻었는데 나는 거기에서 기연을 만난 거야. 그때 그 공군 사이트에다가 그 지금도 그 게임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. 짜마고치. 다마고치가 아니야. 짜마고치였어. 그 이름이 짜마고치인 것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을 보니까 다음 편에서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